이런 나눔 비타민 자 오늘은 이제 버벅은 시뮬레이터를 해볼 거예요. 아 이제 골프 에그라는 알이 업데이트 되었고요. 제가 업데이트 된걸잘 알려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오늘 커먼부터 레전더리까지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근데 제가 그렇게 된 단점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제가 시크릿백을 못 보고 영상 찍어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우선, 제가, 골프쇼 저기라는 애는요, 확률이 되게 높은 애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아니 고양인가? 우선 얘입니다. 고양이가 됐군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다음 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토끼입니다, 토끼. 버니. 곱썩 버니. 이렇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제가 이걸 레어를 못 뽑아가지고, 연프로여가지고, 불가능해요, 이건. 뽑기는.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이거군요. 자, 제가 샤이니로 바꿔가지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랍니다. 이런 모습. 자, 다음에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그래서 아까 걔랑 똑같이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는 레전더리 3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얘네 친구들인데요. 제가 이거 물약 써가지고 맥스 인챈트로 바꿔줬는데요. 한번 껴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불면 이만큼이면 버블이 부러지고요. 자, 그 다음 레전더리는 거프 워브라는 패스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이거 묶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자, 이거 빼고요. 자, 이번엔 진짜 좋은 겁니다. 시크릿 패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걸 뽑았을 때 정말 감탄했지 않나? 0.01%짜리거든요. 거래를 누가 요청했나? 아, 모르고 해버렸다. 그래서 얘 좋은 거 맞는데? 자기가 요청했으면서 자기가 끊었어요.
자, 우선 시크릿 페 빼고 무조건 다 여기 표에 들어있는 이 표에 들어있는 팩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게임 속으로 가볼까요?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봐.